오늘 리뷰는 바로 또봇 트윈 펀치! 오리지널 또봇 시리즈의 2단 합체 또봇이 오래간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또봇 트윈 펀치 오늘 발매 전에 샘플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리뷰 영실업에서 도와주셨습니다. 24년 4월 18일에 출시 예정이고요. 현재 사전 예약에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가격은 정가 기준으로 8만 500원입니다. 그리고 4월 15일까지 사전 예약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8% 할인 및 무료 배송. 할인받아서 65,900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트윈펀치 구매 고객 전원에게 신세계 상품권 10,000원권을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착순 30명에게 또봇 키링을 증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빠르게도 소진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럼 트윈펀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패키지에서부터 예사롭지 않은 컬러링 배치입니다. 깜짝 놀랐네. 더군다나 이게 한 대처럼 보이지만 또봇이 두 대가 합체하는 거다 보니까 두 대가 하나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박스 디자인 자체는 앞서서 봤던 대도시의 영웅들의 그 뉴또봇의 그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액션 포즈와 함께 간단한 설명들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윈펀치는 합체했을 때 이름이고 분리했을 때는 파란색이 또봇 훅, 그리고 빨간색이 또봇 잽. 그래서 훅과 잽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권투 컨셉의 또봇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박스 열어보도록 할까요? 블리스터 꺼내보고요. 이번에도 안쪽에 트윈펀치 전실에 들어가 있고요. 블리스터는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 아, 이번에도 이제 카드가 같이 들어가 있군요.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내용물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일단은 매뉴얼! 되게 오래간만에 매뉴얼이 굉장히 큽니다. 야, 이 정도로 큰 매뉴얼이었던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번에 변형 과정이 단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던 카드들! 저도 일단 카드를 수집하는 놈이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 좀 설렌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카드도 바짝바짝 이쁘게 잘 만들어졌고요. 뒷장은 어퍼를 날리고 있는 트윈펀치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의 뒷면, 짠! 이게 굉장히 또 센스 있었던 게 딱 절반 갈라가지고 훅과 잽! 이런 느낌이어서 이것도 되게 보기 좋고, 그리고 역시나 또폰에서 이제 명령을 내릴 때 나오는 이제 슬라이드. 대신에 이 카드들은 트윈펀치에 또폰이 안 들어있으니까 앞서 발매한 A에 있는 이런 또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놀면 되겠습니다. 뒤집었을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깔끔하게 이렇게. 어렵다 이거는. 그리고 전시대는 큼지막하게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2단 합체 로봇이다 보니까 밑에는 또봇 트윈 펀치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본체 살펴볼 텐데, 일단은 박스에 포장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잽의 코어로이드가 머리에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훅의 코어로이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코어로이드 몸통에는 이렇게 훅이니까 훅의 H가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특징 중 하나라 그러면은 마치 고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형태의 바이저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이 디자인 포인트 이런 거 괜찮은 것 같고요. 머리 위쪽으로 금색깔 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코어로이드 얼굴이고요. 이렇게 뒤집어주면은, 뒤집어서 다시 머리를 닫아주면 또봇 상태, 로봇 상태의 그런 얼굴로 또 교체가 가능하다. 이것도 코어로이드를 교체하는 걸로 해서 잽의 헤드 또는 훅의 헤드로 교체를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게 첫인상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첫인상이 너무 내가 어릴 적에 알던 그런 좌우 합체하는 로봇 같아서, 뭐 그래요. 예, 초룡신 같아서 좀 많이 놀랐어요.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첫인상이, 아니 이것이 한국의 또봇의 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딱 보자마자, 아, 이거 평소에 용자 좋아하시는 분들도 저거 하면서 좀 관심 있어 하시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쭉 살펴봤을 때 뒤에도 적당히 약간 마치 날개처럼 이렇게 차량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멋들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특히나 저는 몸통 디자인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합체하는 또봇이라 그런가 사이즈가 큽니다.
또봇 A랑 비교를 했을 때 또봇 A보다도 최소한 머리 한 개에서 두 개 가까이가 더 커요. 크기를 재보면은 딱 코어로이드의 헤드까지가 26cm가량 나옵니다. 상당히 큰 사이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덩치도 한 덩치 합니다. 어깨가 넓기도 하고 두껍기도 해서 확실히 덩치가 굉장히 크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해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머리 부분, 기본적으로 머리가 코어로이드잖아요. 그래서 코어로이드, 이제 또봇 잽에 코어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고글의 형태가 잽과 훅이 좀 달라요. 잽은 좀 각지고 옆으로 넓은 사각형 형태? 그런 형태의 고글을 썼다면은 이렇게 훅은 동글동글한 형태의 고글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게 또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머리에 금색 라인 들어가는 거는 동일한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조금 더 살펴보면은 잽은 요 정수리 부분이 이렇게 검은색 부분이 튀어나와 있고 세로로 되어 있는데 훅은 그 검은색이 가로로 되어 있다는 거. 이런 식의 약간씩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헤드 체인지 시스템, 이렇게 코어로이드가 두 개니까 짠! 이렇게 해서 후계 코어로이드로 체인지! 이렇게 헤드 체인지 시스템을 통해서 코어로이드를 교체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확실히 머리에 이렇게 뿔처럼 올라와 있는 것도 없고 되게 얘가 되게 순해 보이기도 하고 되게 좀 그런 느낌도 있네요. 눈이 둥글둥글해서 그런가? 되게 둥글둥글해가지고 좀 귀여운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교체를 했으니까 잽의 코어로이드 딴 얼굴 귀엽네요. 그리고 몸통에는 잽의 J가 쓰여져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도색도 잘 되어 있고요. 자, 다시 잽으로 바꿔봤고요.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코어로이드 하나가 밖에서 놀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등으로 가서 백팩에 바퀴를 들어올리면 이 안쪽에 코어로이드가 탑승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좁아지는 방향이 머리 앞이 가게끔 하고 머리를 90도 돌려서 체각하고 수납을 시켜주면은 잃어버릴 일 없고 뭐 바닥에 따로 둘 필요도 없게끔 수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부분, 개인적으로 몸통이 참 이쁘다고 했잖아요. 특히나 이 붉은색과 파란색의 각각 하얀 색깔 라인, 이게 굉장히 색조합이 이쁘더라고요. 더군다나 가만 보면은 잽의 J 그리고 훅의 H 이런 식으로 각자의 알파벳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어깨 쪽도 보면은 이렇게 각각의 비클 모드의 앞부분 절반이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참 이게 변형 구조가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어깨 다 비클 모드 때 앞부분 나와 있고 앞부분에 어깨 앞쪽으로 이렇게 바퀴. 바퀴는 역시나 다 굴러가는 형태다 보니까 편하게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골반 쪽에 또 포인트인데 챔피언 벨트입니다. 또봇의 T가 적혀 있긴 하지만은 기본 디자인 컨셉은 챔피언 벨트. 그래서 마치 왕관이 씌워진 것 같은 형태에다가 챔피언 벨트의 그 금색깔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포인트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역시 컨셉이 복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디자인 포인트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팔, 컨셉이 복싱이니까 주먹은 글러브를 착용한 형태죠. 그래서 실제 또봇에서도 파워 글러브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부분에 해당하는 쪽은 파츠로 가동이 가능하고요. 이 글러브는 벗길 수도 있습니다. 벗기면 일반 메카의 손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파워 글러브를 씌워주는 거죠. 그리고 어깨 차량의 앞부분 절반이 있었다면 이제 팔이 또 나머지 절반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체 쪽은 굳이 따지면은 비클 모드의 앞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허벅지도 좀 더 이제 로봇이니까 아무래도 기계적인 디테일들이 좀 더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차량의 비클 모드 때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퀴도 이렇게 바깥쪽으로만 되어 있다는 게 참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무릎 외장도 사선으로 올라와 있다거나 안쪽을 보면은 가만 보면은 기계적인 디테일들과 함께 여기 한 빨간색 쪽에는 잽 그리고 파란색 쪽에는 훅의 이름들이 또 음각으로 파여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이런 디테일들 보는 재미가 좀 있었고요. 특히나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요 발 부분인데 마치 이제 권투 선수의 신발 같은 형태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뒤쪽은 이제 나머지 비클에 아까 상체가 앞부분이면 이제 하체는 뒷부분이겠죠. 그래서 차량의 후미 부분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가동은 기본적으로 목 회전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어깨 부분은 어깨를 위로 드는 부분은 없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좀 들어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요 팔을 들 때 드는 과정에서 이 뒤에 있는 관절부랑 좀 닿는 경향이 있어요. 이 부분 좀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관절 자체는 라쳇 관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깨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뒤로 가동하는 관절이 하나 더 있고요. 팔꿈치 역시 클릿 관절을 통해서 이렇게 90도가량 조금 못 미치게 가동을 해줄 수도 있고요. 하체 구조상 허리 회전은 없습니다. 아, 약간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제 분리했을 때 변형할 때의 기믹이고요. 그리고 고관절이 참 재밌었는데 고관절 전체적으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릿 관절을 통해서 아예 이제 90도 이상 확 하고 올려주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이더라고요. 허벅지에 가깝게 관절이 하나 있고 그 밑에 관절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90도 이상 굽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체 가동은 꽤나 좋네요. 거기다가 다리 옆으로 드는 부분도 이렇게 크게 옆으로 들어주는 게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허벅지 회전도 존재하고요. 역시나 클릿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허벅지뿐만 아니라 무릎도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즈 취할 때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은 다 활용해서 무릎 꿇기도 한번 해볼까요? 보기보다 정직하게 무릎 꿇기가 깔끔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내려가는 밑에 있는 다리는 무릎 외장을 좀 이렇게 접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자, 먼저 살짝 자세를 낮추고 전투태세 형태의 포즈 한번 취해봤는데 뭐 다리 벌어지는 것도 그렇고 포즈 취하는 게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혹시 좀 정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지금 백팩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돌려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날개를 펼치듯 한 클릭씩만, 여기도 클릭 구조거든요. 그래서 한 클릭씩만 벌려주면 같은 포즈인데 요 등 각도 하나 가지고 좀 또 다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 지금 백팩 가동하다가 처음 본 건데 이제 봤네. 요 백팩 안쪽에 음각으로 글씨가 써 있는데 보딩 코어로이드라고 써 있어요. 아니 이 안쪽에 코어로이드 태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 이 코어로이드 타는 곳이라고 써놨었네요 양쪽 다. 그리고 복싱의 파이팅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양팔을 앞으로 들고 이렇게 주먹을 앞으로 딱 이렇게 배치시키는 형태. 그리고 승자 트윈 펀치 같은 느낌으로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오른팔을 번쩍하고 치켜들고 있는 형태의 포즈로 해봤는데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또봇 A와 함께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서로 같은 시즌에 등장하는 새로운 또봇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둬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비클 모드로 변형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먼저 코어로이드를 제거해주고 코어로이드 양옆에 있던 어깨 장식도 빼줍니다. 이렇게 두 개의 장식 빼주고 손에 있는 파워글러브를 빼줍니다. 그리고 양쪽 몸통을 잡고 좌우로 갈라주면 좋고요. 느낌 좋고요. 그리고 골반은 일단은 일자로 딱 차렷자세 해주고요. 일단 주먹은 넣어놓고 시작합니다. 등으로 가서 백팩을 180도 돌려줍니다. 그 다음 이 허리 부분도 회전축이 있어요. 이거 역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몸통을 90도 꺾어주고 그리고 어깨를 반대쪽으로 이제 내려줍니다. 이 다음 이제 백팩 부분 보면은 이 틈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백팩을 밀착시켜 준 다음에 이 뒤에 있던 차량의 앞부분을 가지고 와서 딱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주고요. 팔이 되어 있던 차량의 앞부분 역시 가지고 와서 관절 접어가면서 결합! 그 다음 뒤에 있던 바퀴를 가지고 옵니다. 앞쪽으로 배치시켜 주고요. 이러면 차량의 앞부분이 준비가 됐죠. 그 다음 하체를 만들어 줄 건데 일단은 무릎 관절을 바깥에 있던 바퀴가 앞을 보게끔 90도 꺾어주고 고관절을 90도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 쪽에 있던 관절 있죠? 이거를 또 90도 내려줘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바퀴들끼리 딱 정렬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요 허리 위에 있는 관절을 들어주면서 차량의 뒷부분으로 가져가 준 다음에
허벅지 관절을 한 클릭 위로 들면서 무릎 관절 사용해 가면서 결합되는 부분에 돌기가 하나 있어요. 이 돌기를 안쪽에 구멍과 맞춰서 이렇게 결합을 해줍니다. 딱 소리 나게끔. 그러면 이제 뒷바퀴 부분도 제대로 연결이 됐고요. 발을 뒤쪽으로 회전시켜서 수납. 무릎 장갑을 밑으로 접고 프레임 전체를 들어서 돌려줍니다. 이러면 이제 아래쪽과의 락이 풀렸고요. 그리고 종아리였던 외장 부분이 사실 차량의 뒷부분이었습니다. 딱 소리 나게 결합해주고 앞쪽으로 이동시켜준 다음에 펼쳐져 있는 다리를 접어주면 짠! 이렇게 하면 비클의 기본 형태가 됐죠. 대신에 또봇 잽은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어깨 장식 뺐잖아요. 이 어깨 장식을 좌우를 결합시켜서 접혀져 있던 걸 펼쳐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빼놨던 파워 글러브를 손가락을 다 펴준 다음에 하나씩 수납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또봇 잽의 상단부에다가 이렇게 결합. 그리고 바닥을 보면은 코어로이드 수납하는 곳이 비어있잖아요. 잽의 코어로이드를 넣어줍니다. 또봇 잽 완성! 뭔가 다 끝난 것 같지만 이 또봇 트윈 펀치는 또봇이 두 대 들어있다는 거. 또봇 훅 같은 경우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변형 구조도 똑같습니다. 대신에 좌우 대칭인 만큼 이제 가동하는 거는 잽과는 다르게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해보도록 합시다. 또봇 훅 완성! 자, 이렇게 각각의 비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파란색의 또봇 훅, 빨간색의 또봇 잽. 각각 현대 캐스퍼, 현대 캐스퍼 액티브입니다. 컬러도 훅은 인텐스 블루 펄, 잽은 소울트로닉 오렌지 펄, 이렇게 해서 각각의 컬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이제 번호판 쪽에는 각자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훅, 잽이라고 써 있고 또봇의 엠블럼이 앞쪽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전면부에서 보면 바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현대 캐스퍼 그 차량의 특징을 아주 잘 넣어놓은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쪽은 캐스퍼 액티브잖아요. 예, 전면부가 묘하게 다르거든요. 되게 똑같이 생긴 듯 달라요.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 조금의 디테일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디테일을 넣어놓은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묘하게 눈처럼 생겼는데 묘하게 빠져드는데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땡글땡글한 귀여운 눈 보는 것 같다. 그죠? 그거랑 이제 차량의 옆부분을 보면은 이제 몸통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하얀 색깔 라인으로 H, J가 쓰여져 있습니다. 훅과 잽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휠 부분도 은색깔의 컬러 다 잘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차량의 하부 라인도 하부 라인도 깔끔한데요. 다 파츠 분할로 돼 있어요. 심지어 회색깔 라인이 다 오. 그리고 뒷문 손잡이 디테일도 유리창 뒤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역시 앞문 손잡이도 디테일 다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 디테일도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하얀 색깔 요 라인 같은 경우는 반대쪽은 없습니다. 예, 반대쪽에는 두 비클 다 없는 형태. 그리고 차량의 뒷부분 마찬가지로 뭔가 같은 듯 다릅니다. 하단부가 디테일이 좀 다르죠. 이 부분 역시 차량이 다른 부분에서 오는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라이트 부분이나 이런 것도 다 잘 되어 있고 현대 로고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는 또봇 하나를 샀지만 알고 보니 또봇이 두 대다 라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이 훅과 잽의 이 비클 모드에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이 가득가득 찬 내부. 잘 보면은 기어가 보일 정도로 막 이게 타이트하게 설계가 들어가 있어요. 내부가 지금 빈 공간이 없어요. 다 무언가의 관절 내지 변형 구조로 가득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합체하는 또는 변신하는 로봇 좋아하셨다면은 굉장히 좀 만족할 만한 구조의 변형 합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특히나 이 변형할 때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일단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또봇 A와도 한번 놔봤는데
역시 자기들끼리 또 꽤나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참 재밌는 게 이 친구들 말투인데 또봇들이 애니메이션상의 말투가 또 굉장히 특징적이잖아요. 훅과 잽은 해설자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한쪽이 아 이대로 저희들은 끝인가요? 하면 반대쪽이 아 아니죠 이대로 끝내면 안 되죠 막 이런 스타일 해설자 스타일 자기들끼리 티키타카가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또봇 훅 잽 트윈 펀치 인티그레이션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애니메이션에서? 아직 안 나와가지고요 등장을 안 했거든요. 아무튼 다시 합체시켜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다시 로봇으로 합체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비클 모드 상태에서는 전반적으로 결합들이 튼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힘으로는 안 열려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얀 색깔 라인, 이 글자 써있는 부분의 뒷바퀴 바로 앞에 보면 여기 밑에 조그마한 돌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돌기를 잘 잡고 당기면 쉽게 변형이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훅의 변신을 끝내봤고요. 그리고 저는 잽의 코어로이드를 쓸 거니까 잽의 코어로이드 미리 빼놓고 마찬가지 하얀 색깔 글자 써있는 부분의 뒷바퀴 바로 앞에 돌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잽의 변신도 완료를 했고요. 다시 가지고 와서 좌우 합체. 그 다음 어깨 장식들 껴주고 파워 글러브 장착. 그리고 코어로이드까지 장착. 짠! 또봇 트윈 펀치의 완성!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봇 트윈 펀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기존의 다른 또봇들보다 변형하는 데 있어서 단계가 많으니까 아 물론 뉴또봇 얘기예요. 뉴또봇 기준 단계가 다른 애들보다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만지는 재미, 변형하는 재미가 좀 있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대신에 단계가 많아진 만큼 기존보다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 제 리뷰 영상의 변형 과정을 참고해 주셔도 되고 또는 매뉴얼에 이렇게 QR코드로 동영상으로 변형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두셨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실업에 찾아가서 이 또봇 트윈 펀치를 디자인하신 완구 디자이너분과 인터뷰를 한 영상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또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즐겁게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